있어요. 김진영. 자, 김진영. 김진영. 김진혁이 위치 있습니다. 홍정훈과 정태욱이고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김진혁만큼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최후방 수비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선수는 K리그에 없습니다. 그렇죠. 골포스트 맞고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예. 선수들이 수비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공격만 하고 있죠. 그렇네요. 이 장면인데요. 예. 와, 김진혁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들어갔던 게 결국에는 득점으로 연결되네요. 최전방에 김진혁과 에드가를 세우는 이병근 감독입니다. 역시 부상을 털고 돌아온 김진혁이 에드가와 함께 투톱으로 FC서울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옵니다. 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팀! 여기서 에드가! 골키만! 다시 오십시오! 김진혁! 에드샷! 골! 자, 헤더 2슈팅 좋았는데 첫째 세이브는 좋았거든요. 아, 이게 그래도 가운데로 기가 막히게 이어가서 연결해 주네요. 세징기아가 들어왔고 오른쪽을 봤어요. 머리로 잡아줍니다. 헤더! 중앙쪽으로 잘 내줬고 역시 대구의 높이기. 네. 왼쪽에 아, 잘 올라왔어요. 헤더! 어, 들어가! 김진혁! 제가 측면에서 드리블을 계속 쳐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놨었고 왼쪽에서 크로스 좋았어요. 와우, 간다 막는 거 보세요. 네. 앞쪽에 수비수가 있었죠. 그러면 머리를 갖다 댈 때 살짝 움츠러질 만도 한데요. 슛! 골! 골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한데 지금 다시 한번 더 골대 맞추러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다섯 골입니다. 다시 에드가 그리고 김진영! 왔어요.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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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에드가 김진영 아주 간결하게 패스 이어가면서 왼발 정말 좋은 코스로 내렸는데요. 네, 타이밍도 좀 반박쳐 좀 빠른 슈팅이 시도가 됐는데 행복하고 자 김진영인데요? 김진영! 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진 않은데 그건 빠른 슈팅 한 번씩 보여주는 임팩트가요. 와,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그냥 스트라이커의 슈팅입니다. 아, 공격수입니다 그냥. 그렇죠.